자, x가 양수일 때이 함수가 있어요. 얘를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데 지금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번, 2번, 3의 순으로 풀으라고 문제를 만들었어. 일단은 갑자기 뜬금없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시오라는 문제잖아. 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와 x분의 1, 이거는 뭐 상반식이라 그래. 애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문제를 낸 거다. 믿음을 갖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얘가 양수니까 2번부터 먼저 뭐 이상? 2 이상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t는 2 이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범위를 구하죠. 1번은 어떻게 구해? x 더하기 x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1번은 x 더하기 x분의 1 나오게 하려고 위의 식에다가 뭐를? 위아래를 x제곱으로 나누요. x제곱 나누면 얘는 x제곱이고, x제곱 나누면 1이고, 얘는 x제곱분의 1이고, 밑에는 x제곱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이러한 꼴이다. 자, 그러면 얘는 t분의, 위에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뭐다?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빼기 2니까 t제곱 빼기 2라고요.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2 더하기 1. 얘를 잘 보면은, 이제 뚫어지게 보면 얘는 t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t분의 1. 이 그래프. 따라서 1번의 답은 y는 t 빼기 t분의 1이다라는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때의 y의 최소값과 그때 x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다 잊어버리고, t가 얼마 이상? 2 이상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그때 t만 구하면 t에 집어넣으면은 x 값이 나올 거잖아. 자, 이제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 이 시기에는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있지. 아마 있다고 믿으면서 풀게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 y는 x라고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두개 더한 거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y는 x 그림과 y는 x분의 1의 그림이,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림이 이렇게 돼요. 얘를 더하라고. 그럼 여기서는 값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여기는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보다는 요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 부분은. 요것만큼이 빼지니까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 가다 보면 또 빼지니까 여기 가겠고. 요 위아래가 같을 때가 있을 건데, 1일 때가 아마 같을 거예요. 1일 때는 0이고. 그래서 그다음 여기서는 얘를 따라가면 요만큼이 더해지니까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했다면 이제 받아들이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원점에 대칭이동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문제는 t가 어디 이상? t가 2 이상이니까 여기는 2라고 두자고. 2 이상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라고. 여기서. 따라서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를 m이라 하면 최소는 2 빼기 2분의 1이어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때 t가 얼마냐 물으니까, t가 2란 말은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놨으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1은 2x 되어서 x가 얼마? 1일 때 최소 2분의 3이 됩니다. 일단 여기 그래프에서 얘를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 그냥 한번 확인 한번 해 두시고. 자, 실력 정석에 아마 요 그림 그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과거에서 냈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하자고. 아니면은 미적분 과정으로 진짜 얘를 그림 그려야 됐다. 오케이.
오케이.